매튜 맥커너히. 우리에게 인터스텔라로 유명한 배우죠. 사실 그는 10년간 달리기를 하는 배우로만 불릴 만큼 연기력을 인정받는 배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오스카상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좋은 감독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AI도 똑같습니다. 잠재력이 아주 가득한 영화 배우랑 마찬가지죠. 어떤 감독을 만나느냐에 따라 재능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당신의 AI 재능을 만개하는 프롬프트 작성 기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AI한테 이렇게 씁니다. 블로그 써줘. 이거는 배우한테 알아서 연기하세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자 아 AI 별로네 라고 결론을 짓죠. 배우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감독이 없었던 겁니다. 역할도 안 주고 맥락도 안 주고 구체적인 지시도 없었으니까요. 오늘 알려드릴 건 Craft C-R-A-F-T 다섯 글자 다섯 가지 감독의 도구입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첫 번째는 C, 컨텍스트, 맥락입니다. 영화 감독이 배우에게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바로 그 세계관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2020년 코로나가 창궐한 시대야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메일 써줘 라고 하면은 AI는 뭘 써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초기 스타트업 대표고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하려고 해 VC 파트너에게 미팅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내야 해 라고 하면은 완전 다른 글이 나와요. 맥락이 결과를 바꾸는 겁니다. 두 번째 R은 role, 역할입니다. 이건 캐스팅을 하는 거예요. 감독이 배우한테 너는 이번 영화에서 냉혹한 변호사 역할이야 라고 말하잖아요. AI한테도 똑같이 역할을 줘야 됩니다. 너는 10년 경력의 마케팅 전문가야, 아니면 너는 신랄하기로 유명한 영화 비평가야, 이런 식으로요. 역할을 주면 뭐가 달라지냐고요? AI가 그 전문가처럼 사고하기 시작합니다. 용어도 달라지고 관점도 달라지고 깊이도 달라져요. 마케팅에 대해 알려줘라고 하는 것보다 너는 10년 경력 마케터야, 초보 창업자에게 마케팅 기초를 설명해줘 라고 하면 훨씬 실용적인 답이 나옵니다. 역할을 정할 때 팁을 드리자면요, 그냥 전문가라고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정해주세요. 10년 경력, 뭐 실리콘밸리 출신, 베스트셀러 작가, 이런 식으로 디테일을 넣으면 AI가 더 그 역할에 몰입합니다. 세 번째 A, 액션, 구체적인 지시입니다. 감독이 배우한테 슬프게 연기해라고만 하면 배우가 뭘 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눈물을 참으면서 목소리를 떨면서 3초간 침묵 후에 말해라고 하면 정확히 원하는 연기가 나옵니다. AI도 마찬가지예요. 액션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숫자입니다. 길게 써줘가 아니라 2000자로 써줘, 여러 개 알려줘가 아니라 다섯 개 알려줘, 자세히 설명해줘가 아니라 각 항목당 세 문장으로 설명해줘. 숫자를 넣는 순간 AI가 정확히 뭘 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네 번째 F는 Format, 형식입니다. 같은 이야기도 다큐멘터리로 찍을지 코미디로 찍을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AI 결과물도 간단합니다. 표로 받을지, 목록으로 받을지, 에세이로 받을지에 따라 활용도가 천차만별입니다. 뭐 이럴 때 자주 사용하는 것들이 마크다운 표를 정리해줘, 번호 목록으로 정리해줘, 아니면 이메일 형식으로 써줘, 대화체로 써줘, Q&A 형식으로 정리해줘, 이렇게 형식을 지정하면 결과물을 바로 복사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편집할 필요도 따로 없죠. 마지막 T는 톤, 분위기입니다. 같은 대사도 코믹하게 할지 비장하게 할지에 따라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글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내용이라도 톤에 따라 독자가 받아들인 느낌이 180도 달라집니다. 톤을 지정할 때 이런 표현들을 쓰세요. 친근하고 유머러스하게, 전문적이고 권위 있게, 따뜻하고 공감하는 톤으로, 간결하고 직설적으로, 그리고 타겟 독자를 같이 말해주면 좋아요. 20대 대학생이 읽는다고 생각하고 친근하게 써줘, 이런 식으로요. 네, 이 크래프트는 범용 도구입니다. 어디에나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분야별로 집중해야 되는 요소가 다릅니다.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글쓰기, 코딩, 이미지 생성, 분석, 이 네 가지 분야에서 뭘 강조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글쓰기에서는 톤과 롤이 핵심이에요. 누가 읽을 건지, 어떤 감정을 줄 건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샘플 보여주기가 글쓰기에서 특히 효과적이에요. 원하는 스타일의 글 한 달락만 보여줘도 AI가 바로 따라합니다. 코딩에서는 컨텍스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언어가 뭔지, 프레임워크가 뭔지, 버전이 어떻게 되는지, 에러 메시지가 있으면 전체를 복사 붙여넣기 하세요. 모호하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에러가 났어가 아니라 에러 메시지 전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야 정확한 해결책이 나옵니다. 이미지 생성에서는 액션이 핵심이에요. 시각적인 것을 말로 설명하면 되니까요.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주제, 환경, 조명, 분위기, 스타일, 화질, 이 순서대로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해변에서 명상하는 여성, 석양 배경, 황금빛 조명, 평화로운 분위기, 시네마틱 스타일, 4K 화질, 이렇게요. 분석이나 기획에서는 포맷이 핵심입니다. 구조를 지정해줘야 돼요. 소아스로 분석해줘, 5Y 기법으로 파고들어줘, 표로 정리해줘, 장단점을 비교해줘,
이렇게 프레임워크를 지정하면 체계적인 결과물이 나옵니다. 바로 보고서에 붙여 넣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자주 하는 실수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것만 피해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실수 1번, 한 번에 다 시키기입니다. 로고 만들고 슬로건 정하고 비즈니스 플랜도 짜죠. 이러면 망합니다. AI도 사람이랑 똑같아요.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시키면 다 엉망이 됩니다. 하나씩 나눠서 시키세요. 그래야 각각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옵니다. 실수 2번, 맥락 생략하기입니다. 여러분한테는 당연한 정보가 AI한테는 전혀 당연하지 않아요. 이메일 써줘라고 하면 AI는 누가 누구한테 왜 보내는 건지 전혀 모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전부 다 말해주세요. 배경을 많이 줄수록 결과가 좋아집니다. 실수 3번, 한 번에 완벽을 기대하는 겁니다. 명작 영화도 수십 번의 테이크 끝에 나오잖아요. AI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결과가 완벽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여기는 좋은데 이 부분은 다시 해줘. 톤을 좀 더 친근하게 바꿔줘. 피드백 주면서 다듬어가는 게 정상입니다. 네, 오늘의 결론입니다. 크래프트, 이 다섯 글자만 기억하고 가세요. 네, 맥커너이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연기력이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니에요. 달라진 건 선택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감독, 제대로 된 역할. 오늘부터 여러분도 AI에게 다른 선택을 해주세요. 로맨스 코미디 말고 오스카 같은 역할을 주란 말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크래프트 기본기만 다뤘고요. 다음에는 체인 오브 솔트, 페르소나 스위칭, 네거티브 프롬프트 같은 고급 활용법 같은 것도 가져와 보겠습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